청나라는 소수민족이거든요. 한족들에 비해서. 그래서 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. 이 조선에 쳐들어온 김에 최대한 많은 조선인 남녀를 붙잡아서 심양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한 거야. 인구를 위한. 그렇죠. 자기 노동력 겸 군사력으로 활용하려고. 청군 철수할 때 끌려갔으니까 아직 겨울 아니야. 네. 심양까지가 한 800km 된다. 아~ 요즘 기준으로 이천리를 도보로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잠자리, 먹을 게 주어질 리가 없어요. 그래서 가는 도중에 상당수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청군의 감시를 뚫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걸리면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자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. 우리는 어쩌면 병자호란을 지금까지 연구하거나 교육하면서 인조가 삼정도에서 항복했다는 얘기만 좀 앵무새처럼 계속했지 민간인들이 이런 끔찍한 피해에 노출됐다는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. 왜 그랬을까? 사실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. 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외교에 실패해서 전쟁이 일어난 책임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쩌면 인조가 항복해서 나도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거는 결국 백성들로부터의 어떤 비난이나 원망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그 정치적인 코스프레일 수도 있다.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은 결국 임진왜란하고 마찬가지로 속성이 똑같은 거죠. 임진왜란이 떠오르는 강대국 일본이 명예도전하는 상태에서 조선이 명을 선택했다가 당했던 전쟁이라고 한다면 병자호란은 떠오르는 강대국 청하고 또 상대적으로 기울어지는 강대국 명 사이에서 또 다른 선택의 기로로 몰렸다가 조선이 당했던 사건이 병자호란이다. 결국 주변에서 강대국의 힘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 조선의 대응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바로 병자호란이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